네. 자, 올라와주셨죠?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네, 조금씩 이동을 한 후에, 예, 붙어서 왼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가운데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 예, 아주 뜨거운 열기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포즈로 한 번만 더 촬영을 할게요. 우리 이번에 신곡 질주를 표현할 수 있는 멋진 포즈로 왼쪽부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투 베리스 이 포인트 예 안무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네, 왼쪽에 기자님들이 열심히 또 찍어주고 계십니다. 예, 포인트 포즈로 중간, 가운데 한번 봐주실게요.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진 사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충분히 찍으셨으면 저희가 착석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의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앉아주셨나요? 네. 우선 힘차게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네,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자님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상연수연수연수입니다. 예, 어우, 쩌렁쩌렁하게 이 홀이 울립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1년여 만에 컴백인 만큼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태용이가 말했듯이 그 이른 아침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쁜 사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입니다. 네, 잔이 씨. 네, 안녕하세요. 채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7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잔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이렇게 저희 우리 7의 정규 4집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크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주로 돌아온 재현입니다. 이번 정규 4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현 씨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또 내오하게 돌아왔으니까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용 씨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컴백이 정말 얼마 만에 설레는 컴백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좋은 노래를 우리가 준비했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타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태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번 40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태일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정규 4집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 씨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네,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질주 앨범 만관사부입니다. 네.
네, 도영 씨까지 개인 인사 드렸는데요. 또 열심히 또 사진을 찍어주고 계셔서 예, 멋지게 아마 담아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난 정규 3집이죠. 우리 스티커와 리패키지 페이버릿 이후에 1년여 만에 컴백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네. 네오시티 더 링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월드 투어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같이 또 전체로 투어를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또 개개인 열심히 보내면서 또 이번에 NCT 랩이라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멤버나 유닛별로 이렇게 곡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개개인으로 열심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NCT 랩으로 또 우리 마크 씨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또 좋은 곡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뭐 앨범 작업과 또 투어 예, 활동으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투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약 2시간 뒤죠. 오후 1시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정규 4집이 발매가 되는데요. 사실 정규 앨범 그 곡수를 채우기가 우리 가수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태영 씨가 한번. 태영 씨가? 예. 정말 그 제재 누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규 앨범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잡았던 생각과 마음이 정말 명반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녹음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아끼고 뭔가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명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명반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장인정신으로 한땀 한땀 한 곡 한 곡을 채우셨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우리 NCT 127이요.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 맛집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어떤 수록곡이 또 예, 우리 명반을 예, 완성시켰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앨범에 수록된 수록곡 네 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예. 처음 또 선보이는 만큼 좀 많이 떨리시겠어요. 예.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페스터 음악 주세요. 기자회견장을 한순간에 파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강렬한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방금 느끼셨겠지만 뭔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 그런 곡인데요. 이 정규 4집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주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각오를 다지는 느낌으로 faster, 더 빨리 달려보겠다. 정말 제재 누나가 확실히 잘 캐치해주셨네요. 네. 네. 이 곡은요, 정말 네. 질주 못지않게 정말 중요도를 담당하고 있는 곡인데요. 질주 앞에 바로 배치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스토리를 이어가는 듯한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비트부터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함이 있는데 오늘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페스타라는 곡이 사실 그 질주랑 너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질주 퍼포먼스 전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이어서 네. 하는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만큼 더 자연스러운 오버랩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 강력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컴백쇼에서 또 질주와 함께 오버랩되는 느낌으로 멋진
페스터 무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곡은 타임랩스 틀어주시죠. 굉장히 좋네요. 되게 똑같은 생각하고 진짜로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크게 연애로 많이 하시나봐요. 예. 두 번째로 저희가 들어본 곡은 타임랩스인데요. 우리 페스터보다는 살짝 차분해진 느낌이 들지만 또 강렬한 보컬이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크 씨가. 아, 네. 아, 타임랩스는요, 굉장히 좀 강렬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R&B 느낌이 좀 확 드는 곡이고요. 내용은 이제 좀 현실과 꿈을 오가면서 이제 연인, 지나간 연인을 그리워하고 그걸 또 잡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좀 되게 시적으로 좀 표현한 곡이고요. 그리고 또 저와 태영이 형이 가사 작업을 같이 이 곡을 함께 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되게 묘하면서 특이하면서 매력적인 노래가 탄생이 된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예. 태용 씨와 함께 또 랩 메이킹을, 예. 태용 씨 또 잘 맞으셨죠? 우리 마크 씨랑 우리 타임랩스. 네. 정말 마크랑도 함께 작업을 하는 건 언제나 너무 즐거웠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금방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노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혜찬 씨, 이번 곡이, 네. 이 타임랩스가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정규 4집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녹음했던 곡인데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확실히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난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곡인데 그만큼 저희 멤버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했던 곡이었고 또 디렉해주시는 분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이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 플러스 더 좋은 느낌까지 저희가 잘 살렸다고 생각한 그런 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타임랩스에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예, 우리 기자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 음원이 발매되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수록곡인 불시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좋네요, 노래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감상을 하느라고 불시착 너무 좋은 곡 같은데 어떤 곡인지 우리 찬희 씨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불시착이라는 곡은요. 내용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약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시착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아 있고요. 네. 이 곡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되게 밀당이 좀 많은 곡 같아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게 예. 좀 많은 것 같고 되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하고 우리 목소리가 좀 예쁘게 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크 씨 랩 나오고 바로 또 재현 씨가 뭐 차인별 같은 소리에 잠깐 살짝 예 차분한 또 목소리로 줬다 뺐다 하는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 곡은 또 특별히 우리 켄지 작가님이 만들어 주신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도영 씨.
네, 이 곡은 켄지 누나가 저희를 위해서 작업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사실 저희의 보컬과 랩이 뭔가 실력적으로 되게 최상치의 녹음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뻔한 사랑 노래가 아닌 저희 1, 2, 7은 약간 네오한 사랑을 늘 노래하기 때문에 예. 그런 1, 2, 7만의 사랑 노래가 나온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켄지 누나에게도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부탁드린다고 네, 부탁드립니다. 야, 역시 앞으로의 또 포부까지 예, 얄망 있게 밝혀주시고 이렇게 그룹 색깔을 딱 생각하시면서 우리 켄지 작가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영감이 그때그때 떠오르시나 봐요. 맞아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시차 그러니까 뭔가 판타지적인 좀 그런 예, 요소도 좀 있고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눈여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록곡은요. 127인데요. 음원 틀어주세요. 127 이번에 또 약간은 좀 상큼한 느낌의 그런 노래인데요. 뭔가 투어 마지막 정도의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노래네요. 네, 테일 씨 이건 어떤 곡이죠? 네, 127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네. 그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고 네. 팝 장르의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제목에도 있다시피 127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를 상징하는 127이기도 하고 네? 또 이 곡이 팬송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예, 약간 마지막 무렵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 트랙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참 이런 구성을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훈씨는 이게 팬송이니만큼 또 네. 콘서트에서 부를 날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정말 팬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시즈니 분들도 항상 좋아해 예. 주시고 그럼요. 그래서 이 127이라는 곡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 팬송으로 이 127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7 정말 행운의 숫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숫자죠. 저도 비밀번호에 옛날에 127 많이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록곡 네 곡을 연달아 들어봤는데 벌써부터 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반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이제 대망의 타이틀곡인 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어제 또 6시에 뮤직비디오가 선공개 됐습니다. 네네네. 일단 박수를 드리고요. 예.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네온빛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우리 도영 씨도 과속하시던데요. 예, 과속하시고, 예, 굉장히 질주하는 느낌을 너무 잘 담아내셨는데, 어떤 곡인지 태용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타이틀 곡이니만큼 뭔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느낀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질주라는 곡은 정말 NCT 127 사실 그 자체인 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제 뮤직비디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오해요. 네오틱하고 멤버들의 굉장히 악동스러운 이미지와 예. 굉장히 네오한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서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인동 1위 찍고 예 굉장히 또 전 세계적인 예 시즈니 분들께 큰 관심을 받고 네. 계신데요. 뭐 스포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예. 그리고 질주가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베이스가 굉장히 강한 음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 유타 형이 페스터 소개 때 얘기했던 것처럼 페스터랑 질주를 이어서 네. 들으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차 안에 내장된 스피커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차 안에서 듣는 걸 추천드리고 뭔가 과속을 하지 않는 선에서 네네. 틀고 달리시면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적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네, 꼭 준수하시면서 네, 네. 선루프 이렇게 열고 네, 질주는 트는데 질주하지 않는 선에서 아, 네. 질주하고 싶은 마음을 질주를 들음으로써 해소하는 그런 또 예, 염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테일 씨 이번에 또 녹음을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멤버들 모두가 그 애정이 있었던 곡이거든요. 처음부터 예, 데모를 그럼요. 들었을 때부터 예. 그래서 또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해서 수정 녹음도 거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수정 녹음 얼마나 하신 건가요, 이거는? 수정 녹음 뭐 많이는 아니고 한 번 더 했어요. 아~ 네, 맞죠? 한 번 정도 한 거 맞죠? 그리고 더 테리 형이 네. 우리 팀의 부족한 5%를 채워주는 보컬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또 신경 써준 것 같아요. 명창이시니만큼 네. 또 베테랑 예 짬으로 예 녹음을 마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들을수록 더더욱 이 무대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또 NCT 127 하면은 퍼포먼스죠. 예,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멋진 무대를 또 준비하고 계실지 재현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또 이 곡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뭔가 좀 되게 모든 게 좀 짜져 있었던 퍼포먼스였다면 이번엔 좀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좀 더 악동 같은 이미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퍼포먼스라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광빛을 바르고 나오는 거는 무대에서도 언젠가 한번 재현해 주시나요? 블랙라이트가 그,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방송국에서 도와주시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네. 닿는 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만 들어도 퍼포먼스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주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도 못 봤거든요. 저희도 처음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 영상. 예, 대부분 네. 못 보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수정에 수정작업을 거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아직 미공개의 영상인 관계로 지금부터 모든 촬영과 스트리밍은 불가능하오니 우리 기자님들의 협조와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퍼포먼스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빠지면 되나요? 저희도 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게요. 같이 봐요. 아, 이쪽으로. 저기 저렇게 준비를 해주셨네. 아, 여기서 이렇게. 예. 아이. 야. 와. 와. 저는 저희 팀이 정말 무대를 할 때 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다들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우리 팀이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볼 네. 때마다 우리 태영 씨가 우리 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자니 씨가 이번 또 안무를 엄청나게 다시 연습하고 이러자고 네, 말씀했다고. 네. 정말 우리끼리 연습이 예를 들어 뭐 11시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11시에 끝났는데 우리끼리 야 한 번만 더 하자를 계속 했던 네. 연습인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네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예, 한 번만 더 하자 할 때 내심 이 정도면 됐는데 하고 생각했던 우리 멤버분들이 없었겠죠? 예, 정말 대단한 우리 퍼포먼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웰던이라는 예 티셔츠에 박힌 그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려 1만여 명의 우리 시즈니 분들을 만나 뵌다고 또 들었는데요. 우리 동영 씨 기대되시겠어요?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실 한국에서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성이 네. 허락된 공연을 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응원법이라든지 그런 예. 때창이라든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와 퍼포먼스가 대부분이어서 예. 그거를 어떻게 봐주실까 되게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무려 1만여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도 안 오는데 우리 컴백쇼에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뵐 예정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끝내고 10월 달에는 아유 바빠요. 미국으로 또 가신다고 들었어요. 찬희 씨. 네, 정말 한 3년 정도, 2년? 2년 조금 넘게 만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또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서 투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엄청 멋있는 무대를 할 예정이니 우리 또 미국에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또 오랜만에 이 월드 투어 하는 만큼 우리 마음가짐도 다른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카고도 가시나요? 이번에는 LA랑 뉴저지 이 두 곳을 가게 됐는데 언젠간 또 가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LA와 뉴저지에 있는 우리 시즈니 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 중간에 지금 베이지 제일 먼저 들어주신 우리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네, 저 조이뉴스 정지원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 잘 들었고요. 네. 네,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좀 이번 활동 앞두고 NCT 127만의 좀 특별한 포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포부 여쭤보셨는데요. 1년여 만에 컴백이니만큼 네, 태용 씨가 한번 답변 드릴까요? 네, 저희의 포부는 항상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뭔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포부는 뭘까를.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항상 활동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즐겁게 하자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항상. 예, 예. 무대도 즐겁게 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즐거워야 하고 네. 팬들과 함께 있을 때 네. 우리가 즐거워야 팬분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다치지 않고 네. 건강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네.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규 4집까지 나와서 네. 많은 시즈니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네. 앞으로도 저는 저희 멤버들과 함께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예. 항상 이런 기자회 같은 걸 하면 네. 정말 기자분들 더 가끔씩 무서울 때 있고 네. 좀 뭔가 긴장될 때 있는데 네. 이번만큼은 정말 뭔가 되게 단단하게 네. 여기에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질주라는 노래를 만났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과거를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서 그 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 예, 굉장히 또 즐겁게 무대에 임하는 자세를 또 유지하시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또 긴장감이 사라질 만큼 단단하고 잘 준비된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예, 답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질문 주신 분 뒷분이 좀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기자분 앞에 분 예. 네, 안녕하세요. ITN 스타 이윤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작으로 트리플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은 어떠셨는지 또 더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는 부담감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사실 성적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마음을 먹었던 거는 딱 앨범이 나왔을 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이다.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작의 성적과 이번의 성적 그런 것도 저희한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팬분들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래서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팬분들이 1년 정도 기다려주신 만큼 그 기다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예. 방금 뒤에 계셨던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태일 씨가 아까 데모를 들은 후부터 멤버들이 모두 애정을 가진 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데모를 들었을 때 이 곡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타 씨가 이 곡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공개 전에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이 곡이 안 되면 어떤 곡도 안 된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셨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태일 씨랑 유타 씨가 지금 곡에 대한 정말 우선 그 저희가 모두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스티커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 리액션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소소히 화제가 됐다고 예.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투베리스도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그 리액션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오, 예. 저희가 일본 투어를 준비하면서 일본 연습실에서 처음 들었는데 사실 그 영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처음 듣자마자 그 연습실에서 다들 비트를 느끼면서 뭔가 춤을 춘다거나 하는 그런 되게 누가 봐도 되게 기뻐하는 리액션이 아하.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모두의 취향이 딱 들어맞는 노래가 딱 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그런 구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뮤비를 찍거나 뭔가를 할 때 네. 근데 그런 구성 같은 거를 또 봐도 우리가 다 마음에 들었고 이게 3박자가 다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그 내용들이 회사랑 얘기를 나눴을 때 와 정말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거를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듣자마자 우리 어쨌든 멤버분들 다양한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너무 좋다라는 리액션이 터져 나왔고 예 3박자가 모두 다 들어맞는 듯한 그런 완벽함에 예,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예 다음 우리 기자님 저쪽에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민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정규 3집으로 빌보드 순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기대하는 순위가 있거나 뭐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팬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그 태용 씨가 되게 레오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네. 그 말의 정의가 약간 궁금해요. 레오한 곡이 나왔을 때랑 대중적인 곡이 나왔을 때 좀 멤버들 사이에도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빌보드 순위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좀 이 네. 야망을, 좀 열망을 갖고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태용 씨가 말씀하셨던 네오함, 우리 멤버들과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식의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빌보드? 빌보드는 네. 물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팬분들이 그냥 만족을 하면 우리도 너무나 기쁘고 그런데 항상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목표를 세운다면 1위인 그쵸.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런 목표를 약간 삼아 열심히 더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또 누구나 기분이 좋으니까 네. 좀 어느 정도의 이 competitive spirit이라고 예. 부를게요. 예. 그거가 항상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목표도 아무래도 1위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1위를 향해서, 네. 예, 뭐 정성을 다하다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보니까, 예, 1위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고 태용 씨가 말씀하신 그 네오함을 우리 멤버들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지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오하다. 네오하다. 예. 네오하다. 사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네오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데뷔 때부터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컨셉을 항상 가지고 나왔었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때마다 항상 새롭고 예. 네, 항상 새롭고 멤버들이랑 서로의 옷이나 네. 메이크업을 보면서 그래서? 괜찮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걱정과 고민을 하던 그런 시간대가 있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저희도 그 내오함이 저희와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이제 그게 멋으로 승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세상에는 네. 정말 내오하다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다 혹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제는 저는 돋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오함은 네. 돋보임인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어떠한 무언가가 돋보여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돋보여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네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예. 네오하는 음악 같은 거를 우리가 했었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음악이나 콘셉트 다 그런 돋보, 태형이 말했던 거죠. 돋보적이거나 네. 혹은 대중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오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돋보이는 퍼포먼스나 음악들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멋으로 장착이 되어서 우리 또 NCT의 예, 그 색깔을 더욱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선구자들은 늘 그렇게 앞서가는 법이니까요. 예, 네오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우리 또 네 질문 예 저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그 전작으로 트리플 밀리언 셀러도 기록하고 그 빌보드에서 좋은 성과 냈는데 그 아까 팬들의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목표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 타이틀곡 제목이 질주인 만큼 그 목표를 그 어디를 향해 질주하고 싶은지 질주를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이웨이. 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뭐 정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많은 포부들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특히 또 이번 곡이 질주인 만큼 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보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팬분들도 뭔가 이걸 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질주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뭔가 그런 거를 함께 느끼면서 함께 질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저희가 사실 저희의 포부를 사실 좀 뭔가 드리뭉실하게 대답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왜 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가 굉장히 옛날부터 그런 팀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가는 팀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가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저희들은 이제 팬분들과 저희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질주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20년, 30년 함께 질주 하실래요? 라고 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예, 우리 또 듣는 분들이 뭔가 해소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그 질주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낌과 동시에 20년, 30년 동안 우리 또 NCT127과 영원히 함께하자는, 함께 질주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예 저쪽에 우리 다음 우리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태웅 씨가 네오하다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127 노래가 절대 처음 들었을 때 쉽지는 않은데 또 듣다 보면 약간 폐양리맨처럼 다시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멤버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127 음악의 좀 매력을 예를 들어서 시즌2로 입덕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에게 우리 음악은 이렇다라고 소개할 지점이 있다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빌보드 1위를 한번 말씀하셔서 사실 태용 씨랑 마크 씨는 이전에 슈퍼엠으로 이미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좀 어떨 것 같은지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입덕을 고민하는 시즈니 분들께 우리 네오와 우리 NCT 127의 음악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예, 1위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팀의 리더여서가 아니고 이 팀의 멤버여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 팀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 팀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잘함이 사실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각양각색으로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고 네. 잘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정말 이 팀을 전부 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네. 사실 저는 이 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런 부분 또한 네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팀에 대한 입덕 포인트는 사실 이 전체를 봤을 때 정말 팡팡 터지는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마크랑 저와 이제 슈퍼엠으로 이뤄놓은 그 빌보드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때 당시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실감이 잘 나지 않았고 뭔가 그때는 오히려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뭔가 지금하고 확연히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팀을 함으로써 이 팀의 멤버들과 정말 정말 사연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은 네네. 그 어떠한 팀보다 굉장히 사연이 많은 팀이었고 정말 열심히 해왔고 정말 뭐 해외로 나가서 정말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춤을 추면서 네. 정말 열심히 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곡으로 빌보드 혹은 어떠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기쁠 것 같아요. 네. 예. 약간 제가 조금 뭔가 말을 더하자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NCT 127은 약간 마라탕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겠다. 제가 왜 네. 마라탕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네. 마라탕이 뭔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쵸. 쉽게 대중적이진 먹는 않았죠. 그런 음식이 아니었는데 예. 한순간 먹게 되니까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그쵸. 뭔가 된 음식이기도 하고 예. 딱 먹었을 때는 뭔가 좀 특이하다 싶은데 약간 생각이 나는 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간 NCT 127은 마라탕 같은 음악을 하고 있다. 입덕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좋아하신다면 NCT 127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입덕하시면 그럼요. 어쩐지 제가 마라탕도 좋아하고 127 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취향이 겹쳤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질문 받아볼 텐데요. 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엔터팀 홍예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앞서 도영 씨가 명반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명반의 기준은 뭐인지 궁금하고요. 그 이전 앨범과 분명히 좀 달라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명반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신감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부분 때문에 명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반. 우선 제가 명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면서 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의 시작 자체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앨범을 첫 녹음을 시작했을 때 이 한 곡 한 곡 모으는 거를 굉장히 신중히 해보고 또 그 곡들을 저희가 애정해서 이 앨범 자체에 저희의 애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앨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앨범 한 곡 한 곡을 들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한 곡 한 곡이 되게 퀄리티가 높고 만족하는 노래들과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명반이라는 호칭을 칭해보고 싶었던 거고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홍현아 뭐 의견이 다 다를 수야 있겠지만 저희는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애정을 갖고 녹음한 앨범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명반이라는 호칭을 감히 써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곡 셀렉부터 뭐 녹음 그리고 뭐 곡 구성 세트리스트를 짜기까지 어느 하나 애정을 예, 안 쏟은 구간이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셔서 이번 앨범은 명반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코뉴스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멤버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은 그러면 NCT 127이 연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이나 뭐 의상이나 컨셉 같은 게 멤버들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투어 중이신데 4집 앨범이 발매됐으니까 4집 앨범에 따른 월드투어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네, 어떤... 네. 네. 사실 확실히 연차를 떠나서도 이제 그리고 팀으로도 당연하지만 저희 각각의 퍼포머, 각각의 뭐 아티스트로 성장한 게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앨범 녹음이라든지 단순히 뭐 스타일링, 메이크업, 뭐 무대할 때 제스처 이런 걸 떠나서 다 본인을 표현했을 때 제일 본인답고 본인의 멋이 잘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게 각각 너무 그게 성장한 게 보이고 다 각각의 진짜 색깔이 이제 보일 정도로 너무 뚜렷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의견을 내는 것도 그렇고 저희의 그런 표현들이 더 강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더 이제 저희 진짜 127의 각색이 더 멋있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팀으로서 더 완성도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그런 모습도 보면서 서로도 약간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모든 게 너무나도 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이 이제는 예,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셨다. 그럼 혜찬 씨 머리 색깔은 혜찬 씨가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네. 일단 뭐 머리색을 포함해서 네. 저희 회사에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나도 실력도 좋고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항상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사실 제가 저에 대해서 정말 객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 머리 헤어 컬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정말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논의를 거쳐서 예, 어쨌든 본인들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졌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지금 마크 씨 얘기 듣느라고 그 투어에 있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4집을 위한 투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직 더 링크로 이제 마무리를 안 한 도시들도 분명히 있고 해서 하는데요. 이제 그 대신 4집 이후로부터 이제 세트리스트의 변형과 좀 그런 추가적인 무대들은 분명히 있을 거여서 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시즈니들도 분명히 많이 기대하실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의미심장하게 예,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링크를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사실 예, 투어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마이크가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스 동선아 기자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좀 궁금한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뮤직비디오가 앨범 발매되기 하루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태용 씨가 사연이 많은 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사연이 많은 팀인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공개되었던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되었던 뭐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회사의 생각인지라 잘은 모르지만 음악이 좋고 뮤비가 잘 나와서 하루 일찍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뮤비가 잘 빠졌고 네. 예 생각보다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편집도 일찍 끝났고 네네. 예. 근데 저도 안 그래도 멤버들이랑 오늘 얘기했었는데 이게 저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지만 네. 저도 이제 NCT 127의 팬으로서 네. 뮤비가 딱 먼저 나왔어요. 예. 와 너무 좋고 예. 또 보게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음원으로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듣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다음날 뮤비를 다 보고 나서 만끽하고 나서 그쵸. 그 다음날에 나오는 그 뭔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좀 또 설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뭔가 이렇게 하길 좀 잘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하다가 기대되는 마음을 한껏 안고 또 음원이 풀리면 또 음원으로 감상하고 이런 또 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태용 씨가 말씀해 주신 우리 또 우리가 굉장히 사연이 많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사연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 뭐 노사연 씨 말고는 잘 없는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노사연 씨 말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쵸. 어떤 또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네. 저희 NCT 127은 사실 저희도 127로 데뷔를 했을 때 사실 모든 게 다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네. 처음이었다 보니까 저희도 일을 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었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고 그쵸?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이 정말 끈끈해질 수 있었고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정규 4집이라는 사실 정규 4집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규 4집까지 올 수 있는 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정말 사연이 많은 팀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네, 거고 네. 앞으로도 저희들끼리 어떤 일이 있던 건 간에 정말 팬분들이 있는 이상 저희가 정말 많은 행복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또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또 시도할 때는 예, 이렇게 똘똘 뭉치는 또 전우애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예,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최근에 그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는 통보를 했던 소식이 나와서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총괄 프로듀서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SM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연습생 때부터 사실 이수만 선생님과 지금까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수만 선생님이 없는 SM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저희 또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이고요. 우선은 이수만 선생님께서 정말 이 NCT 127의 질주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정말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질주의 앨범이 이수만 선생님의 마지막 프로듀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멤버분들도 우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의 뭔가 예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것 않을 것처럼 예 이번 활동을 예 열심히 해주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질문을 네. 다 받아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NCT 127이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사실 당장 내일부터 또 저희가 이제 지방을 가요. 이제 부산부터 정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지방에 계신 팬분들까지 다 만나러 갈 계획인데요. 예.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실 아까 퍼포먼스 영상 보신 것처럼 네.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들도 하나하나 봐주시고 저희의 매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NCT 127 정규 4집 질주 투 베리스 정말 많은 망관사부 부탁드립니다. 망관사부. 네. 망관사부. That's right.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단체 인사드리고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우선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예쁜 얼굴 예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님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